제가 카톡 문자로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공지하고 또 교회에도 이제 공지했듯이 6월 7일에는 저희가 미디어 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신학교회에 주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 자기 수입에 비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걸맞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형태의 헌금 방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봄에 한 번, 그 다음에 가을에 한 번, 두 번의 특별 헌금을 합니다. 봄에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선교 사역의 가장 주안점이 되고 있는 게 미디어 선교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선교 헌금을 하고, 가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예배당 이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건물 헌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듯이 헌금 시간이 오면 이렇게 교회에 새로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얼마를 헌금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그냥 가정당 미디어 헌금은 50만 원 정도 이제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헌금할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분은 헌금 안 하셔도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분은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모든 것들을 이제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헌금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취지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 6월 7일에 진행이 되는 미디어 헌금에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홈페이지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이제 광고한 것처럼, 우리가 이번 선거가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 교회의 현실과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주일학교까지도 다, 모든 거 영상을 좀 만들고 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주일학교 오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미디어 콘텐츠를 좀 작성을 해서 이제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교회를 지으면서, 저희가 여유로 남겨둔 이런 공간이 15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0평을 이제 맞아 올해 이제 증축을 하고, 특별히, 저 4층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로 쓸수 있는 그런 높은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지, 이 옥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방송실 같은 그런 개념으로, 조그만 소강된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미디어 컨텐츠를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부탁을 드렸듯이, 뭐 미디어 헌금 하시는 분도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이게 한 130억 정도 들여서 이 건물을 이제 지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번에 이거 150평 증축하는데 조금 좀 참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면 뭐 특별 헌금이나 아니면 풀링. 풀링은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3천만 원 이거 이렇게 교회에다 냈다가 5년이고 얼마 있다가 교회에서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풀링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돈을 풀링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금을 해서 예배당을 짓고 이미 한 15억 정도를 갚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특별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풀링 제도 이런 걸또 사용하셔서 우리가 한 6억 정도 있어야 이제 이걸 마무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참여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광고라고 했더니 벌써 몇 분이 외부에 계신 분들이 뭐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인데 이렇게 미디어 헌금을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또 어저께는 한 분이 직접 여기 교회까지 찾아와서 500만 원을 이렇게 주고 가셨다고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집사 형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예배당을 지을 때에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외부에서 아마 6억, 7억 정도를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예배당 잘 짓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외부에 계신 이런 분들도 미디어 헌금이든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증축하려고 하는 방송시설 관련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마음에
자원한 그런 마음이 생기시거든 우리 교회로 연락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면은 저희가 올해 안에 이런 모든 걸 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한 모든 것들 이거 이제 동원을 해서 그래서 더 많은 미디어 콘텐츠를 올리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한국말을 사용하면 그러면 주일학교든 아니면 우리 성경 강의 또 여러 가지 뭐 대담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기억을 하시고 6월 7일 미디어 헌금 또 특별 헌금 이런 거에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